김치치즈 프라이즈라고, 네, 이승훈 씨도 너무 맛있게 먹어줬던 요리가 있는데, 사실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이태원에 있는 그 멕시칸 요리집에서 좀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는 요리인데, 좀 저렴하게 손님들한테 대접해 줄수 있을까 해가지고, 제가 그쪽에 먹어봤던 거,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이런 또 인터넷 레시피를 또 조합을 해가지고, 제가 또 만든 요리거든요. 그래서 또 제가 나레빠에서 손님들에게 대접했던 정말 급하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이 편의점을 털어라를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저한테도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. 이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나랫바를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. 전 거기까지 큰 그림 봤습니다.